좀 평상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네. 경기 전에는 조금 운동량을 줄이고 휴식을 네. 많이 가져가는 게 또 네. 아, 네. 정말 귀에 그렇죠. 쏙쏙 박히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이병헌 감독님께서. 자, 이제 우리 그 정규용 선수하고 홍수천 선수 게임이 시작됐어요. 자, 우리 홍수천 선수는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자,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대회를 그렇게 서울지방대회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 치고 발이 빠른 선수입니다. 그 별명이 다람쥐라고 할 만큼 날다람쥐라고 할 만큼 발이 빠른 선수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정규용 선수는 그 서울에서 운동한 선수고 소속은 에스탑으로 나왔고요. 자, 많이 아실 거예요. 건국대회나 아니면은 서울경기권에서 우승을 많이 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 우리 그 두 선수의 스타일이 아주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규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한 테크니션입니다. 앞쪽에서 아. 예, 볼을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상대 무게중심을 많이 뺏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홍수천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빠른 발과 강한 네네.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예, 경기를 푸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 네. 자, 지금 그 이름이 안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네네. 네, 초반에 정규훈 선수가 자신이 그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드롭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데 물론 초반부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주무기를 구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좀 상대 무게중심을 많이 뺏는 드라이브 위주로 경기를 하는 게 후반에 갔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근데 선생님, 근데 보통 우리가 후반으로 가면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샷들은 좀 체력이 있을 때 좀 잘 나오고 체력이 떨어지면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샷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배가 돼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체력이 있을 때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결정샷의 그 정확성이나 빈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네. 또한 이게 스쿼시 경기 뭐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대방도 초반에는 그만큼 체력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해서 만약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주무기 샷이 상대가 그 어떤 수비를 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아. 후반으로 갈수록 더 체력이 말씀하신 대로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더 그 공을 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처음에는 드라이브를 많이 치면서 구사하면서. 네, 상대를 좀 뒤쪽에다 놓고 네네. 그러면서 결정샷을 네. 좀 자기가 자신 있는 포인트에서 구사하는 게 좋고 후반으로 가면 나도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고 또 초반에 드라이브를 많이 쳐서 상대를 움직이게 하면 후반에 그만큼 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죠. 역시 그 지략가다운 역시 말씀이시네요. 저희는 그런 좀 지략 없이 그냥 들어가면 공이 오면 막 치거든요. 그래서 유은영 선수가 잘하는구나. 네, 이제 기본적인 전술이 필요한 거죠. 이제 제가 그 선수들을 지도할 때나 동호인들 네. 지도할 때 볼을 칠 때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뭐 흔한 얘기로 목적타를 쳐야 된다. 아. 드라이브를 쳐도 왜 내가 드라이브를 쳐야 하는지 알고 쳐야 되거든요. 네. 그냥 뭐 남들이 야 길게 쳐야 된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기든 지든 그렇게 내가 이 샷을 왜 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 경기를 지든 이기든 수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볼만 치고 나왔으면 뭐 그날 컨디션 좋은 날은 이기는 거고 안 좋은 날은 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져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야,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 정규훈 선수가 8-7로 벌써 자, 게임볼 상황을 먼저 이어갔어요. 아, 자, 서브가 굉장히 좋았네요. 지금 마지막 서비스 리턴도 네네. 일반적으로 홍순선 선수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일반 보드 코트에서는 충분히 볼이 튀어나왔을 돌아서 텐데 나오는 공격이니까 이게 글라스 코트다 보니까 네네. 앞에서 탄성계수가 많이
줄어서 뒤쪽에서 예상보다 공이 많이 안 튄 거죠. 사실 이런 유리코트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받으려고 생각하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공의 그 탄성 때문에 못 받는 공들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일반적인 코트에서 네.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운동 학습이 돼 있고 기억이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네네. 글라스 코트에서 서비스 리턴은 가급적이면 발리 리턴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글라스 코트를 혹시라도 쓰시게 되면은 자, 발리 리턴이 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다시 2세트 경기 시작되나요? 자, 정규영 선수 서브. 네, 지금 예, 지금처럼 네. 저런 크로스 드롭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네. 굉장히 편안하게 넣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넣죠. 네, 네, 네. 굉장히 정규영 선수가 터치감이 좋다는 거죠. 그 나올 수 없는 코너나 각에서 드라이브가 나오고 보스트가 나오고 드롭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네. 방향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건 네. 마치는 포인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는 이미 공이 약간 지나가 있기 때문에 예, 공을 강하게 친 거 외에는 특별한 기술 구사하기가 어려운데 정규영 선수는 이제 조금 이따 보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드롭이나 이런 결정샷을 칠 때 포인트가 상당히 앞에 있어서 네. 다양한 샷을 구사하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이제 샷을 쓰면서 자기에게 맞는 샷들을 이렇게 구사하면서 터득해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자, 지금 홍수천 선수 수비가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와서 지금 응원단들 지금 크게 환호했는데 자, 스코어가 자, 3대2네요. 아, 참 정경 선수 저런 저 모션에서 지금 셔트도 나왔지만 길게도 굉장히 공이 잘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네. 정규영 선수가 잘 쳤다기보다는 네네. 홍수천 선수가 드롭샷이 너무 앞쪽에서 높았어요. 네. 사실 드롭샷을 낮게 칠 필요는 없지만 네, 저렇게 칠 경우에는 좀 유리벽 쪽에 가까이 붙여서 상대가 위닝 리턴을 잘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너에서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이 죽어버렸어요. 네네. 평상시보다 지금 공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샷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볼이 높았죠? 자, 지금 스트로크 상황에 7대2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세게 때려주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힘을 줄여서 좀 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조금 힘을 더 줄여주는 게 더 좋은가요? 뭐 두 가지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네. 그 상황에 자기가 구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술에 따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공을 뒤로 보내려고 하면 강하게 치는 방법도 있고 높게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높게 치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힘을 빼고 가볍게 네. 터치하듯이 보내는 게 뒤쪽에서 볼이 많이 안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조금 더 낮게 치려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하게 끊어치는 탑법을 하는 게 뒤에서 공격적인 거죠. 맞네요. 자, 4대8 우리 홍순천 선수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봅니다. 자, 2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3세트에서 지금 첫 세트를 정경 선수가 가져갔기 때문에 자, 몸쪽으로 오는 공을 지금 놓쳤어요. 네, 이번 경기는 홍순천 선수가 조금 네네. 그 정규영 선수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았나. 네네. 쉽게 칠 수 있는 공인데 마지막 네네. 공도 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타이밍이 정규영 선수한테 네.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두 사람 경기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지금 저희가 유리코트 쪽으로 이제 배치를 한 건데 자, 홍수천 선수가 오늘 생각보다는 좀 게임 플레이를 자기 스타일로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네네.